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학,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조선비즈라는 곳에 삼성과 이거 뭐 유니스트라고 읽나요? 예, 반도체 집적도의 역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또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강국인데 또 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도체 집적도의 역설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는데, 이제 크기가 막 엄청 줄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이 반도체 칩 같은 것들이 보면 그 아래 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정밀해지고 작아지고 그러는데, 이제 너무 작아지면은 외부에서 전기의 영향을 받나 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성능이 약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표했대네요.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지금 보니까 나노 크기로 줄어든 반도체는 더 작아지면 외부의 전기 간섭에 취약해진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진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성 연구팀하고 여기서 유니스트가 외부 전기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절연체, 그렇죠? 절연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전기를 차단하는, 그죠? 그런 물체. 예. 기존보다 차단력이 30% 향상됐다고 하네요. 전기 간섭을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절연체가 있다는 걸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수출을 규제를 이겨낼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이다. 초격차 기술이니까 다른 나라의 기술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기술이라는 얘기겠죠. 예. 자, 한번 볼까요? 국내 연구진이 나노 10억분의 1미터 크기 반도체의 집적도를 더 높이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역설. 보통 집적도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그 집적도가 높아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작은 부피, 작은 면적의 회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컴퓨터 같은 데 쓴다면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집적도가 더 높아지면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회로들이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놓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회로에 어떤 그런 전달이라든지 이런 거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그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제 이것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자, 울산 과학기술원 유니스트라고 하거든요. 신현석이라고 하는 교수님과, 그렇죠? 신현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이 두 분이 뭔가 뭐 인연이 있으신가? 이름이 비슷하시네. 네. 어쨌든 국제 공동 연구진이 반도체 소자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절연체를 개발했다. 그런데 네이처에 기재될 정도니까, 그죠? 대단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트랜지스터와 같이 전자회로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자를 작게 만들어 집적도를 높일수록 정보 처리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더 작게 만들면 속도가 낮아진다, 오히려.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반도체 소재 주변에 존재하는 외부의 전기 간섭이다. 이거는, 그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핵심인 것 같아요. 외부 전기의 간섭을 줄이려면 소자에 씌우는 절연체의 유전율, 그쵸? 전기를 전달하는 그러한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래서 절연체는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이다. 그래서 소자를 외부 전기로부터 차단해준다. 유전율은 물질이 외부 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다. 그래서 절연체는 유전율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2015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발간한 국제 반도체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반도체 소자의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낮은 절연체 유전율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더 작게, 더 집적도를 높이려면 더 낮은 절연체다. 절연체의 유전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8년까지 절연체의 유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현재 기술은 달성이 어렵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현재 반도체에 쓰이고 있는 절연체 다공성 유기 규산염의 유전율은 2.5 수준이다. 이거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소재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래서 연구팀은 포항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비정질 질화 분소 라는 물질이 불규칙한 원자 배열을 가져서 전기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아, 불규칙한 원자 배열을 가지면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군요. 신기하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전자 같은 것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전류가 나타날 텐데, 불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니까 랜덤으로 다 부딪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게 낮아지나 보죠? 이 물질을 통과하는 전자는 마치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야 하는 셈입니다. 막 방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전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 물질을 통해서 유전율을 1.78까지 낮췄다. 조금 더 적거네요. 집적도가 높아지겠네요. 30% 정도 낮아졌으니까 집적도도 한 30%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까? 예. 어쨌든 반도체 집적도의 상승세를 또 한 번 끌어올리고 소자의 소형화를 가속화할 원천 기술이다. 이제 이 기술이 이제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신르네상스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특허 출연해가지고, 그쵸? 하면은 전 세계 반도체에서 회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저거겠죠? 로열티 없으면 못 쓰니까 우리나라 돈 엄청 벌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상용화되기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거 항상 뭐라 그럴까, 컴퓨터 같은 분야는 지금 계속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해 있는, 컴퓨터 공학은 기술이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굉장히 다급하게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 개발 같은 거는, 만약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만약에 그 필요로 한다, 코로나 같은 사태가 있다, 그러면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몇 명 걸리지 않는 백신이다, 그러면 제약회사가 거기에 투자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한 백신 개발 같은 것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컴퓨터 분야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더 높은 성능, 더 높은 성능, 더 높은 성능, 그죠? 그러니까 그 더 높은 성능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죠? 이 집적도가 높은 칩을 통해서 소형화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병목현상, 데이터 처리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뭐 이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금방 상용화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번 우리나라에 반도체 르네상스가 온다. 역시 이렇기 때문에 R&D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 굉장히 이분들 정말 좋은 일 하시고 아주 훌륭한 업적, 훌륭한 연구를 하셨다. 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상용화 하는데 또 박차를 가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예. 내일 또 다른 정보,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